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머위는 지방에 따라서 머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시골에서는 담장 밑에 석기가 촉촉하게 많은 담장 밑에다가 심어 놓고 수시로 뜯어서 반찬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재배를 해서 반찬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머위는 실제로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음주를 하고 또 인서트트 음식을 많이 먹고 하니까 또 이제 산성화 체질이 되어서 병원균이 침입을 해도 막아내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하는데요. 그 알카리성 식품인 머위가 평소에 자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머위를 약으로도 먹고 또 나물로도 먹고 했습니다. 머위는 약명으로 봉두채라고 하고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신경성 위장병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 간단한 쫓기는 시간 때문에 간단한 인서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성 체질이 됩니다. 산성 체질이 되면은 뭐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고혈압, 당뇨도 초래를 합니다. 그럴 때이 알카리성 식품인 머위를 평소에 반찬으로 먹는다면은 알카리성 체질로 전환이 돼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머위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아주 강하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 피부 질환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마른 기침을 심하게 하고 폐결핵을 앓고 할 때도 머위를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머위는 이제 이런 봄철에 이렇게 이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은 뜯어서 이제 살짝 데친 후에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장아찌를 담가서 먹어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머위는 채소로서의 기능보다도 향을 즐기는 향채로 더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이렇게 머위꽃이 돋아나는데 머위꽃도 꽃송이채 따가지고 된장에 묻어 두거나 간장을 끓여 부어서 장아찌를 담으면은 아주 맛있는 밑반찬이 향도 좋고 영양도 좋고 약으로도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섞어서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아주 향긋하고 좋은, 약으로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차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